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파워 완성 14-2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집어넣기 전에 1번 앞에까지 배경지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obedience training, 복종 훈련. 자, obedience가 obey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복종하다. 자, 그럼 복종 훈련은, 자, 주어 단수로 잡았어요. 자, involves, 연료하는데, 연관. 자, 그래서 teaching이 목적으로 쓴 동명사겠죠. 가리키는 것을, 개를. 자, to perform은 부사의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 certain은 특정한, 자, behaviors, 행동들. 행동들을 at 어디에? at 전치사 뒤에 given 과거분사예요. 자, 주어진 시그널에 명사 들어갔죠. at 전치사 뒤에 명사. 자, 시그널은 신호. 자, 신호인데 from the handler. 자, from the handler의 해석을, 아, 이거 주인으로 해야 되나요? 자, 주인보다는 핸들이 다루다는 동사로 조련사라고 가겠습니다. 조련사로부터 주어진 신호의 행동을 특정하게 수행하도록. 자, 이러한 특정한 행동들은, 자, 아마도 may 조동사 동사 원형 be 될 수가 있는데, 자, 비동사 뒤에 as 썼네요. as simple as sitting 명사 들어갔어요. 왜냐면 비동사 뒤에 명사 썼으니까. 자, 그러면 sitting at 어디에? 자, owner's side까지 하면 옆쪽. 자, 그러면 주인의 옆쪽에 앉는 것만큼 단순한 것부터. 자, or as complex as, 또 여기서 명사 써야 되겠죠. 왜? 여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명사, 비동사 뒤에 명사. 자, retrieving, 회수. 자, 회수하는데 a selected, 또 과거분사예요. 선택되어진 물체를 회수하는 거. 우리 뭐 접시 던져놓고 가져와 이런 거 있죠. 자, after dealing with, 자, 다룬 후에. 자, 여러 시리즈의 obstacles은 장애물. 자, 혹은 장벽들. 장벽들을 건너와서 가져오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뭐 개업 뭐 대회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죠, 우리. 자, 더 시그널. 자, 일단 2번? 1번까지 갔죠, 우리. 2번까지 가버렸네요. 자, 여튼 아직까지 2번은 답은 안 나옵니다. 보통 대부분은 2번 이하부터 나옵니다. 자, 여튼 아무 생각 없이 가보셨네요. 자, 나중에, 자, as 시간절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걔가, 그 개에서 우리 힌트, 우와, 감사합니다. 그죠. 앞에 개 나옵니다. 자, 배울 때, 더, 그죠. 이렇게 좋은 힌트를 또 주네요. 자, 그 스포큰 월드를. 자, 그러면 과거분사로 말로 해진 단어를. 자, 그럼 걔가 말 들어가네요. 맞죠? 자, 이렇게 주어질 때, 자, can be eliminated. 이러한 실제 주어는 어디 갔죠? 자, 스포큰 월드가, 자, can be pp, 조동사 pp로 eliminate 되어질 수 있다. 제거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걔 조련사의 음성 명령이 제거되면 뒤에는 당연히 말 없으면 뭐가 들어가죠? 행동이 들어가겠죠. 행동으로서 주는 명령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장애물 건너서 물건 가져오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그 신호들은, 그 신호라는 말은 아까 retrieving이겠죠. 아까 회수하는 신호도 있죠. 회수하는 신호는 아마도 동사원형 be 될 수가 있는데, 자, 벌벌이 말로 하는 혹은 비언어적인, 자, 혹은 컨비네이션 혼합. 자, 혼합이 됐는데 of two. 자, two 뒤에 signals 생략이래요. 여기서는 두 가지 신호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may be 조동사 뒤에 signals 생략됐다고 봐주시고, 명사로 잡으면 됩니다, 얘를. 자, 그러면 말로 해도 되고 언어, 그럼 말로 아니고 행동으로 해도 되고 혼합으로 써도 된다, 두 개를. 자, novice는 뭐냐면은 초보자. 자, 초보자의 obedience instruction. 명령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자, 복종 지시. 자, 초보자의 복종 지시는, 자, 얘가 주어고요. involves, 연루되는데, 자, teaching, 목적어. 가리키는 것을. 자, 걔에게 to respond 하는 것을. 자, 응답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teach 누구에게 가리키다. to respond. 자, to, 어디에, 또 전치사 어디에죠. 자, to a verbal command. 말로 하는 명령. 에 복종하는 것을. 자, 그리고 accompanying 동반하면서죠. 자, accompanying 분사예요. 뒤에 나오는 핸드 시그널 수식입니다. 명사인. 그러면 동반되는 하면 또 과거분사가 되니까 정확하게 동반하는. 자, 핸드 시그널은 수신호와 함께 컨비네이션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4번에 들어가서 이제 말은 빼고 수신호만 남은 거예요.
자, 수신호가 제거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몇몇의 아까도 나왔듯이 조련사들은 자, have so expertly 자, trained their animal dead 이렇게 썼죠. 자, 끊어주시고 하면은 너무 전문적으로 자, trained 시켜서 동사 훈련시켜서 그들의 개들을 자, 그래서 have PP예요. 현재 완료 사실상 계속적 용법입니다. have에서 동사를 두 번 써놓으면 이상하니까 have PP 이렇게 쓸게요. 너무나 전문적으로 훈련시켜 와서 계속적 용법 뭐 알려도 잡아도 상관없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동물들을 개죠. 여기서는 자, so that 자, the 개는 응답하는데 3인칭 단수 처리했어요. 단수 자, to는 또 전체사 어디 에라는 뜻이죠. 자, the slightest는 가장 작은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동격이죠. 콤마 찍고 그래서 보호로 썼습니다. 콤마 여기 주까지 끝까지 가죠. 자, 롤은 눈알을 굴리기. 자, 눈알을 굴리거나 살짝 구부리기. 손가락. 자, 살짝 손가락을 구부리는데도 반응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우리보다 좀 뭐야 감각이 뛰어나니까. 이게 비언어적인 행동 반응을 보여주는 답의 4번을 또 정확하게 보여주죠. 자, 이런 신호들은 비언어적 신호였어요. 신호들은 아마도 비 되는데 자, imperceptible. percept가 우리가 perceive, 인지하다 뜻이죠. 인지 불가능. 근데 옛날에 이런 걸로 사기 많이 쳤죠. 뭐 코끼리가 뭐 수학 문제 푼다든가 이런 거. 자, to 누구에게 또 전치사. 자, 인간 관객에게는 인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 실제 주어 다시 넣어볼게요. 실제 주어는 이러한 비언어적인 신호들은 are easily 쉽게 picked up 하면은 뽑아진다는 말은 뭐라고 의역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인지된다. 인지되어지는데 자, by trained는 또 과거분사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by 누구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과거분사 걔들에 의해서 자, who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자, who's full attention 뒤에 명사 들어갔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같이 그들의 완벽한 관심 이 훈련된 개들의 완벽한 관심은 주어 is focused 집중되어진다. 자, the owner 뒤에 자, 그들의 주인에게 때문에겠죠. 사실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를 훈련하는 단계에 대해서 봤고요. 와, 간만에 진짜 주제 간단하게 썼죠. 길게 쓰다가 그래서 개를 훈련할 때 말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비언어적인 신호도 개들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행동을 잘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동을 오바해서 하고 있는 피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훈련법